안녕하세요. 육생마스터 이병옥입니다. 파리가 많아지는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요, 파리채를 들고 있습니다. 사실 뭐 제 스튜디오는 파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거 제가 다이소에서 1,000원 주고 샀거든요. 이거 최고급 상품이에요. 500원짜리도 있어요. 제가 1,000원 주고 샀는데 이거는 리뷰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께 훈련 도구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우리 레슨 받다 보면 막 헤드 이따만 해가지고 짧은데 그 헤드 모양을 익히게 하는 막 그런 훈련 도구 보신 적 있죠? 뭐 그것도 도움이 돼. 근데 옥스윙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 파리채만한 게 없어. 왜? 얘는 제가 막 돌려서 때리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젖혀 뭐예요? 젖히고 때려줘. 젖혀 때려 젖혀 때려 젖혀 때려. 공이 아래에 있어. 그럼 우리가 젖힐 때 어떻게 젖혀요? 요렇게 젖히죠. 다 이렇게 젖혀. 뭐 어떻게 젖히는지 쳐다보면 돼. 젖히고 그대로 때리려고 해요. 그 다음에 옆에 있어 파리가. 그 옆에서 때리고 이렇게 때리려고 그래요. 위에 있어. 그럼 여기서 요렇게 잡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렇게 위에 있다고 하면 이렇게 이렇게 잡겠죠. 그래서 젖혀 때려 젖혀 때려 젖혀 때려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께 뭐 벽으로 보여드리면 더 좋은데 의자를 하나 놓는 거예요. 그러면 딱 이쪽을 보고 나 아래쪽이야. 그럼 젖혀 때려 젖혀 때려. 옆에면 젖혀 때려 때려인데 때려인데 내 손목을 보는 거예요. 때려. 그리고 제 시선을 봐요. 이게 아니잖아요. 파리 파리. 근데 딱 보면 손 오고 딱 때린다? 여러분들은 이건 너무 잘해 이미.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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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예요. 젖혀. 때려. 손목 젖혀. 때려. 그럼 여기에서 제가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제 회원님들한테. 고수톱 쳐보셨어요? 네. 그럼 고수톱 잘 치세요? 아니 잘 치진 못해요. 아니 그래도 쳐봤잖아. 우리가 고수톱 칠 때 진짜 스트레스 풀래 쫙 소리가 나야지. 그거 갑자기 모서리 맞아도 팍 튕겨나가면 그냥 같이 치는 분들한테 욕먹잖아요. 우리 뭐 예전 명절에 요즘 잘 안 치더라고. 그러면 여기서 딱 보면 빵. 이 소리가 들리는 타이밍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다이소 가면 1,000원이면 사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이 젖혀 때려를 완벽하게 이 페이스 모양까지 이해할 수 있는 건 파리채만한 게 없어. 왜? 이렇게 휘고 쫙 붙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 파리채만한 게 없습니다. 이 파리채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하나씩 갖고 들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딱 뒷짐지고 집에서 괜히 이제 이쪽에 가면 부엌, 이쪽 가면 이제 통로. 그럼 여기 기역자로 꺾이는 데 있죠. 그럼 딱 부엌 옆에 서가지고 딱 아래쪽이잖아. 아이언은. 그럼 아이언은 밑으로 탁. 젖혀 때려 젖혀 때려 할 때 중요한 건 이 때리는 연습도 중요하지만 이걸 똑같아요. 클럽 페이스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 백스윙하면 클럽 페이스가 이렇게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얘가 이제 클럽 페이스라고 하면 이렇게 뒤집어져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돌려서 자꾸 치고 있는 거야. 스피드가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 그러니까 컨벤셔널 스윙은 왼손 때문에 뒤집어지는데 끌고 와서 이렇게 쳐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 하는 동작이 너무 힘들다고 그랬죠. 그래서 백탑을 이용하지 말고 다운탑을 이용을 해서 젖히고 빵, 빵, 빵 연습을 하면 이 손목이 어떻게 쓰는지가 완전히 익혀져요. 그리고 나는 그럼 왼손은 어떻게 해야 돼? 왼손을 뒤집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아니, 왼손도 그냥 파리를 이렇게 잡는다고 생각을 같이 해주세요. 딱 같이.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느낌이 빵, 빵 이런 느낌이 오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 느낌이 왔다. 그러면 아이언을 들고 똑같이. 근데 아이언은 묵직하니까 진짜 쫙쫙 느낌이 덜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 막 이 플렉서빌리티 막 유연성 뭐 이렇게 힘 그런 게 적으니까 텐션이 좀 적단 말이에요. 그래도 여기에서 방금 했던 것처럼 아, 나는 벽을 때릴 거야. 벽을 젖히고 이렇게 때린다고 하면 와, 이건 맞는 맛이 으아,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 채라는 건 뭔가 내가 손목을 이용해서 때린다는 거잖아요. 파리 채, 뭐 옛날에 먼지털은 총 채, 아니면 골프 채, 배드민턴 채, 뭐 이런 것처럼 채는 내가 스냅을 이용해서 치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파리 채처럼 들고 쳐주면 그 순간에 정말 챔질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고 여기에서 이 느낌을 정확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할 때 뒤집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걸 갖다가 똑바로 치려고 하니까 여기서 이런 동작이 되는 거야. 이렇게 뒤집으니까. 그러니까 엎어 때리는 거예요. 공이 멀어서 엎어 때리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이게 백스윙이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얘를 갖다가 이렇게는 공을 못 맞히잖아. 그러니까 이걸 보상 동작을 하면서 오버 로테이션이 돼서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볼 때 어색한 동작입니까? 효율적이지 않은. 딱 봤으면 젖히고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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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도 안 아파. 하나도 안 아파. 시원해. 아이고 우리 뭐 어르신들 막 이렇게 막 두들기는 것처럼 시원해 시원해. 아이고 그냥 따갑지만 우리 유도할 때도 몸 푼다고 막 하잖아요. 파리 한 마디 한 마리도 안 잡은 거예요.
시원해 시원해. 어, 딱딱딱딱 때려주고 시원해. 그래서 이런 걸로 해가지고 정말 여러분의 스냅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말 안타까운 얘기지만 저한테 오시는 분들 50대 이제 넘어가지고 60대 70대 된 분들 보면 이제 손목도 이제 거의 굳어 있어. 손목은 우리 죽기 전에 마지막에 굳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딱 팍팍팍팍팍팍 젖혀 때려 젖혀 때려 젖혀 때려 손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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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다음에 놓고 여기에서 오른 손목만 생각하는 거예요. 놓고 젖혀 때려. 그러면 찰싹 때려지는 게 느껴져요. 그러면 이제 왼쪽으로 간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아하, 파리가 저쪽에 붙어 있네. 그러면서 여기에서 젖혀 하고 우측으로 때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측으로 출발해서 가운데로 들어오는 푸시 드로우, 챔질을 정확히 느낄 수 있어요. 손목의 액션을 정확히 학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올여름은, 아니 올해는 파리채 하나 사가지고 이거 1,000원밖에 안 해요. 치다가 뭐 깨질 수도 있겠지. 어쨌든 소모품이니까. 그럼 또 사, 또 사. 10개 부러뜨릴 정도면 여러분들은 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몇 천만 원을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시간 환산, 여러분의 열정 환산 그걸로 하면. 아셨죠? 파리채만한 훈련 도구 없으니까 정말 스냅. 특히 옥스윙에는 파리채, 옥파리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믿습니다. 꼭 해보세요. 저한테 진짜 고마워하실 거예요. 지금까지 옥스윙 마스터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